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담블리그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의 박스를 열어보고 조립전 상태를 체크해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HG 빌드 파이터즈에서 나온 빌드 커스텀 파워드 암즈 파워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발매는 2014년 10월 11일 가격은 600엔으로 발매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한 6,000원에서 한 8,000원 선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에 나온 파워드짐이죠. 파워드짐 카디건이 사용하는 무장의 일부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무기를 추가를 한 그런 구성인데요. 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기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훑어보도록 하죠. 자, 박스 아트는 기존의 빌드 커스텀들이 그랬듯이 소체가 되던 원본이 되던 기체와 함께 추가가 된 무장들을 달고서 나온 게 보입니다. 그거랑 막 이제 날아가고 있는 그런 듯한 연출, 이렇게 왼쪽에 뭐 빔 머신 건, 뭐 그리고 게틀링 건, 그리고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나와 있죠. 마크2나 헤이즐 이런 곳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박스 오른쪽을 한번 보면은 그 들어가 있는 구성품, 대형 라이플, 그리고 게틀링 건,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빔 머신 건, 그리고 게틀링 건의 이제 팔에다가 달 수 있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숨겨진 팔 같은 걸로에다가 이제 백팩 같은 데다가 고정을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HG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DX도 나와 있고요, 마크 2, 헤이즐, 뭐 파워드 짐 카디건, 그리고 뒤에 오건담까지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각종 조인트 오른쪽에 보면은 뭐 조인트 파츠가 하나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소리 같은데, 어디까지 호환을 할 수 있을지는 직접 조립을 해서 사용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상당히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파워드짐 카디건에서 봤던 그런 조립도가 일부 보입니다. 조인트 조립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히든암, 그러니까 암이죠. 암, 무기를 쥐는 암, 그거 조립은 뭐 파워드짐 카디건이랑 그렇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뭐 완성이 되는 게 되게 빨리 완성이 되는 게 보이고요. 뒷면으로 가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DX 뒤에다가 등에다가 꼽을 수도 있고요. 조인트 파츠를 사용을 해서 자쿠트 커스텀에다가 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건담에도 조인트 파츠를 이용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헤이즐이나 이런, 그러니까 조인트 파츠가 등에 구멍이 하나인 그런 녀석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마크2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호환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뉴건담이나 뭐 이런 데다가 끼울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정말 진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런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너는 총 두 벌이고요. 그 파워드짐 카디건에 들어있던 것처럼 들어있습니다. 이 1번 런너와 2번 런너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면은 이 1번 런너는 정확히는 파워드짐 카디건에 들어있던 그대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라이플의 파츠들, 그리고 조인트 파츠, 그걸 이어주는 고리 파츠들까지 총 여러, 뭐라 그래야 되나, 한 30개 가까이 되는 그런, 20개 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파츠들의 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조인트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런너, 다른 런너에 이렇게 또 연결해주는 연결 파츠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 가지고 완성을 시켜주는 게 그 암, 그 백팩에 들어가는 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빔 머신건의 파츠가 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팔뚝에 들어가는 빔 게틀링이 아니라 그냥 게틀링건이죠. 팔뚝용 게틀링건, 그리고 그거를 수납할 수 있게 해주는 팔뚝 파츠. 근데 이 팔뚝 파츠가 파워드진 카디건에 들어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컬러가 변경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노란색이 아닌 좀 더 많은 곳에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미사일이라든가, 게틀링건이라든가, 대형 게틀링건이라든가, 백팩에 연결해주는 백팩 파츠, 연결해주는 파츠, 그리고 여기에 조인트 파츠까지 되게 간단한 구성이지만 좀 알차게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자, 그러면은 런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인 파워드 암즈 파워더, 빌드 커스텀인
파우더함즈 파우더를 박스를 열어봤는데요. 간단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조립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전에 나왔던 빌드 커스텀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곳에다가 호환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무장 파츠로 해서 거의 나중에 나왔던 게 이제 뭐랄까 스컬함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 그쪽 과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해보면은 재밌겠구나, 여기저기 조립을 해보면은 굉장히 육중한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료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음 시간에 완성된 일부를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먹고 싶.